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KB증권 프라임센터의 유영화 과장과 연결돼 있습니다. 과장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어떤 종목들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신가요? 네, 첫 번째 루트론이 현대오토에버 덕산네오룩스 JO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는 루트론인데요. 4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했고요. ASP가 높은 직판 지역인 미국에서 매출 확대가 호실적의 주요 요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판관비가 높았는데 40% 초반대로 정상화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내년까지 주요 해외 직판 채널들의 매출이 확대되면서 이익률 개선되는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 해외 주요 법인 매출 확대에 따라서 고정비 희석되는 영업 레버리지 구조가 올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. 회사의 구조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미국에서 플레이 잘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의 성장성을 좀 봐야 되는데 미국 의료 시술 시장이 향후 한 2에서 5배 정도 크게 될 것 같아요. 현재 미국에서 영업 잘하고 있는 인모드 같은 경우도 올해 매출 성장률 가이던스 16%로 제시를 했는데 극단적인 경제 상황을 제외한 경우에는 달성 가능한 최소한의 매출이라고 좀 보수적으로 밝혔습니다. 의료 미용기기 시장은 여전히 견조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플레이 잘하고 있는 루트론이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 이제 현대오토에버입니다. 현대차 그룹의 SI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인데 ITO라든지 차량용 소프트웨어 같은 부분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그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중장기적으로 동사는 현대차 그룹의 사업 전략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현대차 그룹이 디지털 전환 노력이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. 세 가지 사업부의 매출 성장으로 연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. 3분기에는 자율주행 서비스 관련 클라우드 도입으로 현대오토에버의 ITO 매출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전기차는 달리는 전자기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연결돼서 새로운 공간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죠. 전기차를 생산하는 공장도 스마트 팩토리로 변화하고 있습니다. 올해는 모빌진과 스마트 팩토리 매출이 동시에 성장하는 해이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유영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